집에서 신나게 노는 방법 첫 번째, 숲속 지도 만들기. 모험가가 되어 숲 구석구석을 다닌 다음 지도를 만드는 거야. 중심점이 되는 자연물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찾고 나만의 걸음으로 거리를 재는 거지. 그림으로 하나하나 표현하면 나만의 멋진 숲속 지도 완성! 숲속에서 신나게 노는 방법 두 번째, 퍼즐 카드 만들기. 나무판 조각을 나란히 놓고 보물 지도를 그리는 거야. 퍼즐에는 지도를, 퍼즐판에는 자연물의 설명을 적으면 끝! 이때 퍼즐 조각을 숨겨놓고 찾기 놀이를 하면 더 재밌다는 사실! 쉿! 우리들만의 비밀이야! 숲속에서 신나게 노는 방법 세 번째! 나무 특징 알기! 똑같은 나무처럼 보여도 잎모양, 꽃모양, 열매모양, 가지모양이 모두 달라! 그 작은 차이를 알게 된다면 나무가 더욱 가깝게 느껴질 거야. 나무의 이름까지 기억하면 더욱 특별해지겠지. 친구들도 숲에서 나무 함께 놀아봐. 그레이벤처. 놀이를 켜다. 대교 놀이큐.